안녕하십니까. 2022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양식 어류 부문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아윤입니다. 지금부터 어류 동향 및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 어류 수급 동향, 주요 품목별 이슈, 2022 어류 수급 전망입니다. 2021년 국내 어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8만 9,932톤이었고, 생산 금액은 1조 1,0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20%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광어, 우럭 등 주요 활어 품목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기타 어종 생산이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어 소비는 활발히 이루어졌고, 광어, 우럭 등 주요 활어 품목의 공급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대체 어종으로 숭어 등 기타 어종의 출하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생산은 소폭 증가했는데 생산 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광어, 우럭 등 주요 활어 품목의 산지 공급 부진으로 산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품목별 동향입니다. 광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광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36,032톤이었습니다. 2020년 초까지 낮은 산지 가격의 영향으로 입식이 줄었고, 이 영향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나타나 출하 가능 물량이 많지 않음에 따라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생산 감소로 2021년 연평균 광어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28.4% 상승한 킬로그램당 평균 14,846원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평년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산지 가격 상승에 따라 광어 도매 가격 또한 영준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2021년 광어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24.8% 높은 킬로그램당 평균 16,870원에 형성되었습니다. 시장 반입이 많지 않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고, 연말인 12월 들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광어 수출량은 생산 감소와 높은 산지 가격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한 1,801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높아져 수출액은 전년보다 늘어난 3,573만 달러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럭 동향입니다. 2021년 우럭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적은 13,249톤이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출하 가능 물량이 많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여름철 고소온에 따른 폐사가 다소 발생함에 따라 생산이 부진했습니다.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우럭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68.7% 높은 킬로그램당 평균 13,824원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출하 가능 물량 부족으로 생산자들의 출하 의향이 낮게 유지된 가운데 광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우럭 매수세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참돔 동향입니다. 참돔은 2021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9.4% 증가한 3,687톤이었습니다. 참돔은 주요 어종과 달리 출하 가능 물량이 많았고, 활어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생산자들의 출하 의향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공급이 늘었으나 광어, 우럭 등 기타 활어 가격 상승으로 대체 어종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늘면서 참돔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14.0% 상승한 킬로그램당 평균 1,056원에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숭어입니다. 숭어는 2021년에 생산량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이었습니다. 5,900톤으로 전년 대비 19.2% 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출하 가능 물량이 충분하고 수요도 많았으며, 하반기에 양성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연간 생산이 많았습니다. 숭어 산지 가격은 생산이 20%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전반적인 활어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23.9% 높은 킬로그램당 평균 7,426원에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성돔과 농어입니다. 2021년 감성돔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1% 적은 364톤, 농어는 약두배 늘어난 736톤이었습니다. 감성돔은 다른 어종과 달리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여름이 주 출하 시기인 농어는 여름철 주요 활어 품목의 공급 부진으로 수요가 늘면서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적었던 감성 도매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8.4% 하락한 킬로그램당 11,939원, 농어의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17.0% 상승한 킬로그램당 11,864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화로 수입 동향입니다. 2021년 주요 화로의 수입량은 전년보다 15.4% 많은 14만 6,302톤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화로 수요 증가로 돔류, 민어, 방어 등 주요 화로 수입이 많았습니다. 특히 방어 수입량은 5년 전인 2017년 대비 약 5배 많은 3,500여 톤이었습니다. 주소비 처리 겨울인 방어의 2021년 1, 2월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정도 증가했고, 11월과 12월에도 하반기 국내 화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연말 연시 수요도 늘어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품목별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어입니다. 광어는 최근 몇년 사이에 발생했던 수급 상황을 이슈로 뽑았습니다. 광어의 경우 2018년 여름부터 양성 물량 적체가 시작되어 2020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입식량 감소 및 업계의 자체적인 수매, 그리고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 물량 적체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출하가능 물량이 많지 않아 산지 가격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또 하나의 수급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가장 높게 형성된 광어 산지 가격은 최근 5년 내 형성된 최저 가격과 약두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폭의 가격 변동은 대규모 어가의 경우 광어 이외의 품종을 기르는 등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나 영세할수록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차적으로는 입식량을 관리하고 2차로는 양성 물량 관리, 3차는 소비 촉진 등의 수요 확대로 단계별 수급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매뉴얼 시행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럭 이슈입니다. 우럭은 광어 다음으로 생산이 많은 주요 어종이지만 최근 10년간의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치어 생산 규모가 다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우럭 성어의 가격 변동성을 들수 있습니다. 2021년 가격 상승 이전에는 우럭 성어의 가격 하락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우럭 치어 생산 어가의 경영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럭 치어 생산자들이 생산을 포기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우럭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입식량이 다소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치어 생산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폐사율은 여전히 높고 고수온 피해 등도 발생함에 따라 공급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발생한 첫 해인 2020년에는 500g 미만의 작은 크기를 HMR용으로 판매하여 새롭게 시장을 확대하는 듯 했으나 최근 양성 물량 감소로 원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HMR용 가공제품 시장 확대에도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는 안정적인 치어 생산과 성어 양식 여건 관리를 시작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급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활어용, HMR용의 투트랙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치어 생산 어가와 성어 생산 어가의 수익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2 어류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어류 전체 생산량은 2021년과 비슷한 약 9만 톤 내외로, 그리고 생산 금액은 소폭 증가한 1조 1,137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에는 공급이 부진했던 광어, 우럭의 경우 생산량이 전년 대비 다소 늘겠으나 기타 어종 생산이 줄면서 전체 생산량은 전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화로 품목의 생산이 차츰 늘어남에 따라 생산 금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품목 세부 전망을 살펴보면, 광어는 2021년 대비 1% 증가한 36,650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의 입식량이 전년 대비 5% 많았고,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이 하반기부터 활발히 출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별 생산량 증가폭은 전년보다 줄고 여름철 출하는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 증가로 광어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5% 낮은 킬로그램당 평균 16,025원에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광어 수출량은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 많은 약 2천 톤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럭 전망입니다. 우럭 또한 광어와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1% 정도 생산량이 늘어 13,317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하 가능 물량이 예년 대비 많지 않은 상황이나 2021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기별로는 연초에는 정년보다 적은 수준의 생산을 보이겠으나 하반기부터 해두럭이 출하되는 시기부터 생산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산 증가는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연평균 우럭 산지 가격은 2021년보다 다소 높은 킬로그램당 평균 19,424원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어 수요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분기에 접어들어 가격은 전년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어류 동향 및 수급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